두 분 취미 그 음악 말고 다른 취미 있으실 것 같은데. 1번 취미 저는 네 미용. 미용. 다이어트. 오케이. 얼마 전까지 서핑 아니었어요? 너무 힘들어가지고. 아, 예. 서핑 지금 서핑 계절 아닌가요? 딱? 너무 덥잖아. 아. 저도 겨울에 탑니다. 아 그래요? 아니, 조금 추울 때 좀 추울 때. 오. 서핑 아 겨울에 타요. 서핑은 여름에 타는 거라고. 아, 여름에 타는데, 타는데 네. 겨울에 파도가 좋아요. 진짜 꿈들은 겨울에 타는 거. 어쩐지 첫 번째 싱글이 그 거짓말하지 마. 아 진짜라니까. 아 진짜 꿈들은 겨울에 탄다니까. 파도가. 사기꾼. 사기꾼! 서핑 잘하는 분들은 겨울에 동해 바다 겨울에 파도 좋아요. 진짜 아니, 못 믿네. 좋아. 겨울에 그렇게 안 추워. 아니, 하여튼 그거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또 못 믿겠지만 첼로. 아, 아 네, 그건 인정. 아니, 네, 못 믿... 첼로 켜요? 첼로. 아, 왜 못 믿어요? 아니 그때 잘 어울리시는 한참 첼로 내가 왜 배웠냐면 조금 이제 우리가 마음이 제가 좀 안 좋았을 때 네. 첼로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뭔가 나 대신에 운다는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. 그래? 진짜 주구장창 며칠 동안 첼로 막 민원 안 들어왔나요? 아니 학원에서 이거 막 진짜 그럼 지금 막 엄청 잘 치시는 지금 수준인가요? 엉엉 이제 이 정도 엉엉 울기만 아니 울기만 자신감 항상 내가 많이 해가지고 합격할 때 해보자 가져와도 아직까지는 육배는 음악에 아직 동료 그냥 연주하는 수준으로 기타를 잘 치니까 바로 이렇게 칠 줄 알았어. 네. 아니야. 아 그런데 이게 아니야. 그것도 다 다르고 이게 그것도 다 달라가지고 그거 아니에요?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뭐 이 아, 이게 돼야 돼. 약간 첼로는 이렇게 해야 되나요? 이거는 이게 안 되면 안 돼. 뭔가?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 손은 이렇게 하고 이거 너 이게 돼. 오 첼로 잘하겠네. 타고났구만. 뻘뻘한 채널다. 이거. 이게 안 되더라고. 아, 진짜요? 이게 안 돼. 이렇게 하고, 얘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돼. 이게 안 돼가지고, 지금 요즘 연습 중 있습니다. 형님은 어떤 취미? 육아가 취미인가요? 네, 육아는 당연하게 하는 거고 네. 육아 다 마치고 스케줄 마치고 모든 게 하루를 다 깔끔하게 끝내고 나서 집에 가서 치킨 한 마리랑 소주 소박하다 네, 치수 그게 유일한 취미 엄청난 취미야 진짜 행복한 가장 행복한 취미 네, 혼술 형님의 뭐 취미이자 소울푸드는 치킨인 건가요? 네, 치킨이랑 소주 형님은 소울푸드 있나요? 소울푸드 아, 요즘, 저는 요즘 아 나는 그거 해. 좋아해요. 진짜 우울할 때는 네. 밥이랑 네. 계란 이렇게 아. 해가지고 간장이랑 비벼. 아 맛있죠. 그게 어떤 느낌이에요? 엄마한테 엄마 밥이랑 이렇게 뭐 계란이랑 비벼서 이렇게 하면 이제 엄마가 해주는 그때 아, 그 생각이 나가지고 가끔 우울할 때 그런 거예요. 아, 버터 넣나요? 아, 버터 조금. 버터 조금. 이게 망원동 주민센터. 아이고 누구야? 뭐야? 왔어? 왔어? 배운 거야? 아유, 뭐야 이런 방송이야? 이렇게 갑자기 딱 끝낼 상황에 형이 왔어 마지막에. 먹어 일단 맞습니다. 그래. 먹었으니까 먹어. 자, 먹으면 지금 끝났다거든요. 네. 드시고 오시면 아니, 제가 갈게요. 네. 먹고 있어. 네, 먹고 좀 갈게요. 끝났다니까. 아니 우리 마지막 한마디. 자, 앞으로 육중한 밴드의 계획. 포부. 사람의 힘으로 정규를 내는 모습을. 아, 아직 쉽지 시작도 안 했는데. 쉽지 않을 텐데. 시작도 안 했는데.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. 지금까지 낸 음악이랑 한 6곡 정도 더 취합해서 5곡을 취합하든지 그래서 정규를 내고 6밴의 첫 단독곡을 해보는데. 아, 또 그렇게 그러냐. 참 미안하게. MC 됐다 너무 톡 꺼졌다. 아 진짜. 못 자겠노 뭐 산다는 거. 30장 사지 마. 아이고. 전뺄돈도 모자랄 텐데. 자,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. 네. 형님은? 아, 저도 똑같아요. 앨범 내고, 행복하게 살기.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다 같이 행복하게 네. 사는 거로. 그럼 음악은 평생 할 거니까. 목표? 네. 개인적으로 육중한 밴드는 앞으로 영원히 퇴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라는 생각이 갑자기 있었습니다. 아이고. 아, 아이고. 바다 여기 좋네.